반갑습니다. 테슬라 모델 Y RWD 전기자동차 보조금 발표가 환경부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, 그래서 차량 인도 기존의 25일에서 29일로 변경되었습니다. 보증금이 빨리 확정되었으면 합니다.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환경부에서 빨리 결정해서 테슬라 모델 Y 한국의 판매 증가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모델 Y RWD가 한국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것 같습니다. 벌써 주문량이 2만 대를 넘어 조만간 3만 대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. 테슬라 3분기 인도량 증가에 한 획을 그을 것 같습니다. 환경부의 결정이 빨리 되면 인도량 수량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테슬라 모델 3 리프레시 버전이 조만간 출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. 차량 인도되면 파격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. 모델 리프레시 버전은 모델 S와 흡사하다고 합니다. 작은 모델 S로서 가격은 10에서 15% 싸면서 기능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. 가격이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파격적인 돌풍을 일으켜 갔습니다. 리프레시 버전 3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바이앤홀드 하시기 바랍니다. 테슬라 주가는 저가일 때 기회입니다.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300불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. 바이앤홀드입니다. 감사합니다.